안녕하십니까. 남아섬의 물린다 TV 물린답니다. 자, 제가 영상을 켠 이유는 삼슬라를 매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현재 테슬라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실적 발표를 해가지고 EPS가 24% 감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저께 테슬라 10% 빠졌죠. 정말로 충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약 2주 만에 26% 빠졌고요. 와, 설마 여기까지 오겠나 싶었는데 지금 이제 164달러까지 왔습니다. 150달러까지도 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삼슬라 어저께 30% 마이너스 당했습니다. 수익률 55%였는데 2주 만에 110% 빠졌습니다. 이게 바로 개별 종목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무슨 면입니다. 목소리가 현재 맛이 갔는데요. 맛이 간 이유는 돈을 너무 많이 꼬라가지고 많이 울어가지고 목소리가 맛이 갔습니다. 저는 오늘도 테슬라를 매수하겠습니다. 자, 매수할 때마다 처음 물리고. 자, 지금 매수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매수할 때입니다. 그럼 언제 매수합니까? 조금씩 분할로 매수합니다. 저보고 매수하지 마라, 지금 매수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매수, 공포일 때 매수라는 겁니다. 자, 삼슬라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큰 부자가 되고 싶다, 큰 욕심이 있으신 분들, 돈을 날려도 관계없다, 난 한 방에 끝낼 거다 하는 이런 사람들만 삼슬라를 매수하십시오. 삼슬라 상승할 때 한 방에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하겠습니다. 저보고 야 병신아, 지금 매수하면 죽는다. 예, 죽든 말든 관계없습니다. 제가 한번 끝까지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내보겠습니다. 분명히 후회할 걸 지금 매수 안 하신 분들, 테슬라는 훌륭한 회사입니다. 결국은 보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RSI가 현재 34입니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RSI가 25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자, 스톱게이팅술로 현재 우물에 왔는데요.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차트를 끊었습니다. 15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150달러 오면 또 매수할 거고, 160달러 오면 매수할 거고, 140달러 오면 매수할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분위장에서 힘을 없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본 계좌 답이 없습니다. 자, 현재 마이너스 56.84. 자, 저를 조롱해도 됩니다. 같이 투자하라고 했는데 작같이 투자해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조롱받아야죠. 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 조롱을 받더라도 결국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을 알기 때문에 제가 버티면 존나게 벌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버텨가지고 어떻게 되냐, 내가 양전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내가 10배 가냐 안 가냐, 내가 부자가 되냐 안 되냐, 제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시향 분석도 중요하고 기사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기사에, 이런 언론 플레이에 너무 많이 당하면 결국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고 싶을 때 소액이라도 매수를 하세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주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크 철갑행께서 777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라스브랄 라스카오리. 한 번만 살리도, 제발 살리도. 올 영상 멘탈 남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파이팅!